약간 요즘 사회를 보면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미도 많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,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점점 아이들도 뭐랄까요? 그렇게 아이들스럽지만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진짜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. 네. 다음 서열에 보시면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,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인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많은 나라에 많은 그 다수의 관객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단지 우리나라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얘기라서, 예. 갑자기 또 이제 사회 이슈 얘기하니까 걱정이 또 많은 아니, 듯한 아니, 표정이어가지고. 아니, 아니. 아, 근데 그 사회 이슈 얘기할 때 웃으면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정말 약간 정말 되게 조심스러운 진지하게.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영화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긴 하지만, 진짜 홍보하고 있거나 그 영화를 얘기하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. 항상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게 되고. 되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는 게더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